김민석 그 지금 민주당의 상황실장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 투표율은 71.3 그리고 사전 투표율은 31.3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 사전 투표율이 소수점 첫 자리까지 딱 맞은 겁니다. 불과 0.02%포인트 차이만 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 기자, 정말 기가 막히게 근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작 아니냐 이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31.28인데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 31.3이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기록했던 사전 투표율과 아주 정확하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네. 김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서 뭐 조작설에 휘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네. 민주당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이 사전 투표율을 31.3 그리고 본 투표를 71.3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와 70%대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뒤에 1과 3은 기호를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과 3을 공통적으로 넣은 건데 네. 그걸 마치 음모론이 있고 뭐 이런 뭐 각종 조작설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